리버사이드 베닝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 중입니다.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은 현재까지 1250에이커가 불에 탔으며 진화율 10%라고 전했습니다. 어제 12시 30분에 시작된 산불로 인근 700여 가구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400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 밖에 오렌지 카운티 클리블랜드 구규림에서도 오늘 새벽 4시경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155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. 아직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200여 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